자, 농민의식의 성장과 농민 봉기 볼게요. 세도 정치 볼게요. 세도 정치의 대도. 정조가 사후, 죽은 다음에, 원장님이 저번에 조금 표를 만들었었죠. 어린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합니다. 정조가 많이 등용했었잖아요. 그죠? 응? 그 세력들이 위축되고, 그죠? 정치 세력 간 균형이 무너졌대요.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순조 때.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60년간을 우리 뭐라 그래? 세도 정치다라고 한대요. 우리 저번 거 기억나죠? 이때부터 사림이 등장해가지고, 이때는 훈구였고, 그지? 훈구, 세조 때 훈구, 그지? 맞아요? 그래서 성종 때 사림을 막 뽑았다며, 그지? 삼사에 꼭 박아놨다며. 그리고 중종, 연산군, 중종, 그 다음에 명종, 선조, 광해군, 북인이에요. 그 다음에 인조, 서인, 남인 해서, 그지 서인이 이제 예송 뭐 서인 한 번, 남인 한 번, 황국 때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서 영조, 정조 때 그지를 거쳐서 이때는 왕권이 강했었는데 정조가 죽고 어린 나이라며 애기가 그지 왕위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 누가 정치해야 되겠어? 왕 아빠가 건실하면 그지. 문제가 없지, 그지?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았지, 그지?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나타나겠어? 외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요, 그지? 외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지? 외척들이 하는 거야. 순조 23대, 헌종 24대, 철종 25대입니다. 이때를 1800년부터 1849대 철종 다음에 26, 63년까지, 60년간이라고 그랬잖아, 야, 그지? 요때까지가, 철종 마지막 고종 나올 때까지가 세도 정치예요. 알았죠? 세도 정치. 자, 우리나라도 뭐 거의 이제 많이 왔네. 조선 끝나가네. 그지? 전개, 누가? 안동 김씨가, 풍양 조씨가, 그지? 비변사와, 그저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독점합니다. 순조와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뭐요? 풍양 조씨가, 이때는 김씨, 그죠? 이때는 조씨예요. 세력을 잡았어요. 군영도 장악했어요. 주요 관직과 군영을 장악했어요. 왕권이 당연히 약하겠지, 그지? 세도 정치의 폐단을 볼게요. 정치기강이 문란합니다. 과거제 문란으로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했어요. 그거를 그저 매관매직이라고 그래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뭐라고? 매관매직. 매직? 무슨 마술? 그거 아니죠? 삼정의 문란. 삼정이 뭐냐? 전정, 군정, 환곡을 합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래. 전정은 토지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에요. 토지세. 그지? 군정, 군포. 우리 국방의 의무를 군포로 냈어요. 그지? 포가 뭐야? 포목점 이러죠? 옷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환곡 볼게요. 환곡점 볼까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가을에 갚게 하는 거야. 우리 봄에 보릿고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을에는 추수한 다음에, 그지? 쌀 추수한 다음에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갚아야 돼요. 알았죠? 그게 뭐예요? 환곡이에요. 이게 문란했대요. 자료 1번 볼게요. 궁뎅이 뒤로 하고 똑바로 앉아. 삼정의 문란.
조선 후기 농민들은 토지세를 거두는 전정, 군포를 징수하는 군정,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환곡을 부담했는데, 세도 정치가 전개되면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자 관리들이 여러 구실을 붙여 정해진 양 이상의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100원만 걷어야 되는데 막 200원, 300원을 걷는 거야. 그저 비리가 생기겠죠. 특히 구호제도였던 환곡은 세금처럼 변질됐어요. 환곡이 뭐야? 이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빈민 구제 차원에서 그냥 그지 하는 건데 세금처럼 뭐가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또 삼정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폐해가 가장 심각했어요. 가장. 뭐가? 환곡이. 자, 환곡부터 볼까요? 빌리지도 않았는데 막 이자를 받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빌리지도 않았는데 안 빌려줘 놓고 야 이자 이런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이자 줘. 무슨 이자요? 환곡에 대한 이자. 저안 껐는데요. 그냥 내놔. 그지? 자, 강제로 환곡을 빌리게 해요. 야 환곡 빨리 받아. 저쌀 있는데요? 받아. 그죠? 그냥 받아. 그지? 이자 무조건 받아. 빌리든 안 빌리든 그냥 받아. 알았죠? 군정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군포를 부담해요. 죽은 사람, 어린 아이한테도 군포를 부과했대요. 작년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는 또뭐두 살짜리 애가 있어. 근데도 야 군정 너네 집세명세 명분 3인분 빨리 내. 그죠? 군포죠? 군포 3인분 내. 전정은 여러 가지 세목을 붙였어요. 세목은 뭐야? 세금의 제목을 세목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맞아? 우리 뭐야? 우리 고을 수령님 20세 생신 축하 기념 무슨 세금? 네. 잔치해야 돼, 빨리 내. 그지? 그런 거. 관리가 횡령한 부분을 또 관리가 횡령한 부분이 뭐야? 나도 위에 상납해야 되잖아. 그지? 내가 누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뇌물을 갖다가 좀 세게 바쳤네? 어떻게 해야 돼? 내 돈. 아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보충해야지. 걷어야지. 그지? 전정이에요. 요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삼정이라고 그래. 삼정의 문란. 이러면 전정, 군정, 환곡이에요. 알겠느냐? 이게 언제 문란했다고? 세도 정치 때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알았죠? 자, 새로운 종교와 사상의 유행. 예언 사상이 유행했대. 예언 사상. 세도 정치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요. 아, 죽겠어요. 이양선이 출몰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불안하죠. 이양선 볼게요. 모양이 이상한 배예요. 모양이 이상한 배예요. 서양 배를 얘기하는 거야. 이양선. 우리 조선 시대에 엄청 큰 배가 나타났어. 그지? 서양 배 그렇게 생겼잖아. 우리 캐리비안 그 해적 배 보면 엄청 크잖아. 그지? 우리나라 배보다. 그지? 하여튼 그건 너무 옛날 거고. 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정감록, 미륵신앙, 무교역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했대요. 정감록 볼게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예언서예요. 예언서.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대요. 이씨 조선이잖아, 그지? 맞아요? 정씨가 들어선대요. 정씨.
미륵신앙, 미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이 된대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건 뭐야? 기득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보내버린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응? 엎었다 놓는다라는 거죠. 무격 신앙을 볼게요. 무당의 구신앙 살풀이, 그지? 풀이를 통해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거죠. 그죠? 아직도 무슨 신장 개업하면 굿 한번 하잖아요. 돼지머리 사다 놓고 거기에다가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팍 꽂아 놓고 절 한번 하고 그러죠? 잘 장사 대빵 잘 되게 해달라고. 맞잖아. 그거 안 하는 사람들 있나? 거의 다 하잖아요. 하잖아. 우리는 그죠? 복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종교나 이런 거를 넘어가요. 그지? 대박을 위해서라면, 그죠? 예언사상이에요. 정갑록, 미륵신앙, 무격신앙, 이런 거요. 천주교가 나옵니다. 17세기에, 17세기라고 하면 1601년부터 1700년 12월 31일까지예요. 중국에 간 사신들이 서양 학문으로 소개를 했어요. 뭐를? 천주교를. 서양 학문이야. 서양 학문은 뭐라고 그래? 서학이라고 그래. 알았지? 알았지?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교 교리서, 천주실의예요. 천주실의. 교리서야. 천주교 교리서. 교리책. 원장님, 고등학생 때 88년도에 호돌이 올림픽 갔던 시절에, 응?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 천주교야, 기독교야, 알게 뭐야. 모르겠어, 별로. 안 믿으니까. 그치? 일주일에 교회도 교장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훈화 말씀 했는데, 끝나면 갑자기 목사님이 한 시간 동안 또 기도하재네. 진짜 환장하겠어, 진짜. 응? 뭐라고? 불교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고등학교 있어, 요 연수구에. 응? 등에. 거기 다 녹음되는데 그러면 돼? 자, 한 시간을 하네. 정말 짜증나죠. 나는 무교인데. 게다가 교리 시간이 있어. 교과서가 있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 임마.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싫어하나 봐. 자, 일부 실학자들이 학문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실학자들이 학문으로, 이렇게 서양 학문으로 연구를 하고 받아들였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뭐예요?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가서 신앙으로,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로? 학문으로, 그죠? 요것도 서양 학문으로 소개를 받고 서양 학문으로 연구를 한 거야. 이승훈이 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뭐물좀 뿌리고 무슨 뭐 이거는 무슨 뭐 살이라고 무슨 떡 먹고 이건 피라고 무슨 포도주도 조금 한 방울 먹고 그거 세례라고 그러지, 그지? 맞아요? 받은 이후에 중인, 그죠? 중인, 상민, 부녀자들에게 확산됐어요. 왜 양반들한테는 확산이 안 될까? 있는 사람들은 뭐 믿을 게안 믿어도 돼. 없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을 거부해요.
누가? 천주교에서. 그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부정해요. 신분 질서를 부정해요. 제사를 안 지내요. 이러면 아주 나쁜 놈이잖아, 우리 조선에서는.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친척들한테 욕 뒤지게 먹죠? 내 틀린 얘기했어? 맞잖아, 그지? 뒤지게 먹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자식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유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평등사상, 내세신앙, 다음 세상, 그죠? 내세요. 돌아오는 세상을 앞세워서 교세를 확대했습니다. 신유 박해 볼게요. 순조 때예요. 아까 뭐예요? 순조. 세도 정치, 그죠? 조선 정부가 서양인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어요. 내세신앙, 다음 세상, 돌아오는 세상이에요. 내세는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